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최문관 사무관입니다. 2018년 런던 세계보건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알바트로스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환경사진가 크리스 조던이 8년간 태평양 미드웨이 섬을 오가며 가장 높이 나는 바다새 알바트로스의 일생을 담아낸 이 영화는 죽은 알바트로스를 부검하면서 나온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조각들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미새가 먹이인 줄 알고 플라스틱을 물어와 새끼에게 먹이는 장면은 안타까움을 넘어 죄책감까지 들게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인공증식해 바다로 보낸 바닷거북 한 마리가 열흘 만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해보니 플라스틱, 비닐, 어망 등 플라스틱 쓰레기가 뱃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2년간 죽은 채 발견된 바닷거북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0마리 소화기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어망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873건에 이르는 등 해양 플라스틱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양 플라스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에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발생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주기적인 대책을 통해 현재 우리 바다에 산재한 약 12만 톤의 플라스틱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4%를 차지하는 폐허구, 폐부표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2021년부터 보증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어업인들이 폐허구, 폐부표를 되가져오면 맡겨놓은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늘 문제로 지적받아온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됩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현재 24%에서 22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30%가 넘는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에 유출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거 사업도 과학화 체계화됩니다. 수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섬 지역에 집화장 설치와 정화 운반선을 배치하는 한편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해양 플라스틱 모니터링과 첨단 고효율 수거 장비 개발을 통해 연안에 산재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거하게 됩니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분과 이물질인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대폭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특정 해변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해변 이방 운동도 활성화하고 바다환경 지킴이를 통해 상시 수거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적 참여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인류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잘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새들이 힘차게 날개짓하고 바닷거북들이 유유히 바다를 유영하는 평온한 자연의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건강한 바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